안녕하세요, 창업 다모구찌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 채널에 했던 창업 다모구찌 결과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딥벨트라는 운동용품을 중국 공장에서 제작 생산을 했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찾은 업체에다가 샘플링을 했는데요, 저의 요구사항에 좀 반영이 잘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제품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몸이 좋은 보디빌더 그런 분도 섭외를 해서 상세 페이지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그리고 민병원 대표님과 설득력 있는 문구도 만들고, 하여간 아마존에 제품 등록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물류 문제였는데요. 당시가 그러니까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연초, 이때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외 물류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송하는 비용이 갑자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중국 포워딩 업체에 문의했을 때 20kg짜리 5카톤, 이거 5박스 보내는데 4,000위안이 넘었어요. 뭐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우체국 택배박스 한 이만한 거, 그거 5개 보내는데 85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이 좀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를 국내에 일단 들여왔죠. 그래서 그 중에 30개를 두 카톤에다가 나눠 담아서 국내 이제 물류업체를 통해서 어쨌든 FBA에 입고를 시키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이 박스당 비용이 한 16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나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나 어쨌든 실제로는 당시에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배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판매 자체는 순조롭게 잘 됐어요. 금방 솔드아웃은 됐는데, 이후에는 뭐 제가 다른 어떤 여러가지 사업을 좀 더 바빴고, 물류 문제도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해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존 FBA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민병원 대표님이 그 당시에 제품 개발이나 뭐 상품 등록하는 거, 아마존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판매는 순조롭게 됐죠. 입고를 시킨 다음에. 민병원 대표님, 사실 제가 아마존 FBA에 새롭게 이제 입고시키는 문제는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 경험을 통해서 국내 판매자가 아마존에 진출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FBA 입고시키는 이 물류 문제라는 거를 그때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뭐 제품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 문제가 컸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국내 판매자들이 아마존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물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삼성 SDS 첼로스케어라는 서비스인데, 아마 저처럼 뭐 팔고자 하는 제품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이 FBA 입고 때문에 고민하다가, 뭐 물류 비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 입고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때 포기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물류 문제만 조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 첼로스케어 관계자분을 모시고 좀 제가 당시에 어떻게 어려웠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낱낱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만 알기보다는 저희 채널 보시는, 그리고 해외 진출을 좀 준비하시는, 염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뭐 그런 모습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담당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물류 서비스 하는 업체에 담당자님을 모셔갖고 제가 아마존 판매자로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직접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하고 오셨고, 좀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첼로스케어의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장혜진입니다. 첼로스케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첼로스케어는 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위해서 국제 물류를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이고요. 편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시는 국가까지 물건을 배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쓰면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 받는지는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 진행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네네. 이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을 첼로스케어를 이용했으면은 좀 쉽게 미리 그때 알았으면은 해결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 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웠던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그 부분을 저희가 있었다면 쉽게 했을 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거로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FBA 담당하시는 컨설턴트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나라는 확신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를 어떤 그런 모든 물음표에 대한 거를 맞아, 아니야 이렇게 느낌표로 찍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속 시원하네. 이게 뭐 규정 같은 게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거나 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다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딱히 물어볼 때도 마땅치 없어요. 않고. 네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제가 지난번에 이용했던 물류 그쪽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책임을 져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막 친절하게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느낌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게 가능하시다. 네네. 보통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물류를 하기 전에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벨을 어디에 붙여야 맞아요. 되고 네. 프레핑이 뭐야 뭐 이런 것부터 통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류비까지 내가 어떤 물류를 써야 되는지 얼마든지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물류비 같은 경우는 비교 견적도 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시원하게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제가 그때 중국에서 바로 미국을 보내려니까 너무 물류비가 많이 나와서 코로나 처음 이제 막 폭발할 때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에다가 다시 수입을 한 걸 가지고 이제 FBA 입국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업체에서 바로 또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통관 하느라고 관부가세 또 낸 걸 가지고 다시 수출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좀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진 다 까먹고 거의 손해 본 것 같아요. 이제 팔긴 팔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았을까요? 사실 코로나 특수 때문에 뭐 저희라고 물류비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 그 마진을 남기려면 비용을 얼만큼 산정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내 물류비가 얼만큼이 나올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객기가 운항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여객기를 사용하는 그 항공 포워딩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가격 중국 포워딩 업체 때 받았을 때 제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가격이었어요. 거의 미국에. 사실은 물건 보내는 건 사람이 타는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비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생각하실 때 특송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특송은 여객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송 그리고 항공 포워딩 또 해상 포워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아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보낼 때 물류비가 요만큼 나오면 이만큼 판매 가격을 산정했을 때 마진을 남길 수 있어 이런 게 필요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내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에 이제 물류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담당 현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바로 보내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그 현지어로 가이드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S 첼로스케어의 담당자분들이 중국에도 계신다. 네, 저 중국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업체에 있는 맞은데 네, 저희 담당자분들이 중국에도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도움을 중국 사람하고 얘기 안 해도? 네. 맞아요. 한국말 저도 중국말 못하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아, 그것만 해도 왜냐면 저는 그 중국 채팅 그걸로 했었거든요. 번역기 미체시오? 돌려가면서. 아, 그래서 말이 좀 잘 안 통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영어로 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영어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거 좀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얘기하신 데서 나왔지만 이 아마존 FBA 할 때 저처럼 이제 물류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이렇게 미리 물건 보내기 전에 부대 비용이 뭐 이제 꼭 보내는 비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포장을 하거나 이런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이제 미리 검토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올인렛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 비용 외에 사실 물류는 발생하는 부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핑이나 라벨링 포장 서비스까지 붙이게 되면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까지 전부, 그러니까 물류비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견적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써야겠다 아니면은 아 힘들더라도 내가 직접 포장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견적, 견적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힘들어도 써야겠다 아니면 진짜 거기다 맡겨야겠다. 네네. 아 그거 좋네요. 네네.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니까 사실 그런 게 제일 무섭거든요. 돈이 얼마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에 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지만 조금만 물량이 늘어나도 네. 저 프레핑 서비스 맡기는 게 훨씬 더 왜냐면 본인이 판매랑 뭐 프로모션 그렇죠. 이런 걸 집중하실 수 있기 됩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FBA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그 뭐 포장 규격이나 배송에 관련된 그 아마존의 규정 같은 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당연히 이제 번역기도 돌려보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규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처음 해보니까 하면서도 아 이거 맞나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만약 예를 들어서 걔네 그쪽 아마존 규정을 안 지켜가지고 네. 물건을 이만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거나 하면 물류비가 또 엄청나게 나올 거고 방송비 플러스 수입 비용도 다시 발생할 수 그렇죠 거기다가 네. 뭐 만약에 폐기를 하게 되면 제 물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 땅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누가한테 이거 맞아요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상담을 좀 네. 받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 전에 저희가 그 컨설팅 통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산하는 업체나 아니면 포장하는 창고에 직접 가이드를 보내셔야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직접 셀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가이드를 쉽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을 이제 프레핑이라고 아마존에서 네. 부르는데 그 FBA 창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박스에 딱 이렇게 담아서 보낼 네.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포장 상태를 맞아요. 프레핑이라고 네. 하는데 그 프레핑을 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또 심지어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레핑 서비스 창고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하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견적 결정하셔야죠. 보고 결정하셔야죠. 네네네. 아 이걸 진작 알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막 직접 어떻게 알아보고 막 하느라 되게 고생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처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나는 아마존에 보낼 거니까 니네가 포장을 할 때 니네 평소 하듯이 그렇게 비닐로 대충 싸지 말고 밀봉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지식방지 스티커 있잖아요 네, 비닐로 싸는 것도 그걸 붙여야 된다 그래요 네. 그거를 이 사이즈로 여기에 붙여달라 막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했어요 당연히 뭐 수량도 많지 않은데 그 업체 입장에서 또 귀찮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걔네한테 그쪽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잘 해준다 네.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사실 까다로웠거든요 사실 네. 제품 만드는 것도 까다로웠는데 이거 물건 싸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삼성 SDS 첼로스께서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셀러분들이 가이드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바로 중국에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 주요 FBA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에는 전부 3PL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저희가 프레핑 서비스를 좀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거기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쪽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서 걔네를 못 믿겠으면 이제 미국에 보내서 네. 거기서 포장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있다. 현지에서도 출발지에서도 프레핑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네. 만약에 혹시나 그 생산처를랑 커뮤니케이션 어려웠다거나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은 발생하지만 네. 네 비용이 근데 아마존도 아마 셀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프랩을 하겠어라고 선택하는 게 있고 아마존에 프랩을 맡기겠어라고 네.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 멀천트 선택하시면서 본인이 하시거나 본인이 이제 3PL 업체 사용하실 텐데 아마존 사용하시는 비용보다 당연히 훨씬 저렴하고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용도 막 최저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것만 해도 큰 그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당시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를 미리 좀 알았다면 고생을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고생 안 하진 않겠죠. 이런 서비스를 쓰는 것 자체도 어쨌든 뭐 지식이나 노력이 필요한 거긴 하니까 그렇지만 덜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아마존 다시 시작해야겠죠. 지금 당시에는 제품 하나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어쨌든 라인업도 늘리고 좀 브랜딩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서비스 삼성 SDS 첼로스케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아마존 진출하는 거 한번 보여줘볼까요? 콘텐츠로. 네네. 저는 저희가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고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하겠지만 꼭 아마존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FBA 그리고 사실 아마존 말고도 정말 막 세상에는 정말 그쵸, 많은 시장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거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제가 이제 아마존 다먹었지 하면서 뭔가 끝을 화려하게 뭔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물류 문제가 클리어가 안 되니까 일단 보낸 물건은 판매가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팔면 팔수록 홍해가 나니까 그걸 아무리 아마존 다먹었지도 좋지만 저도 판매자인데 무작정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좀 보여드려서 좀 엔딩을 잘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마존을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은 물량이 처음부터 막 엄청 많이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소량으로 보낼 텐데 소량으로 입고시키는 것도 이 삼성 SDS 첼로스케어 통해서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 항공 특송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요. 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1CBM이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그 높이가 1m씩 되는 거를 1CBM 큐빅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소 1CBM부터 해상 상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아지신다고 하시면은 언제 컨테이너로 전환을 해야 될까 많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물량이 작은데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25CBM 정도가 넘어가면 2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량도 가능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물류 가능하다. 실은 물량을 많이 보낼수록 물류가 저렴해져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FBA에 많이 입고를 해놓고 보내셔도 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SDS 미국에 있는 창고에다가 미리 갖다 놓고 거기서 현지에서 이렇게 직 입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보관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좀 더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방법까지도 있다. 사실 제가 이 첼로스케어를 알기 전에 다른 물류업체 통해서 한국에서 FBA 입고시켰다 그랬잖아요. 뭐 다른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삼성 SDS 첼로스케어만의 어떤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혜택이라 그럴까요? 강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두 가지로 약간 얘기해보면 하나는 물류에 대한 저희 장점이 있고 하나는 저희 이제 플랫폼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이제 물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좀 다양한 운송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 항공, 포워딩, 그리고 특송 이렇게 운송 모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나라 같은 국가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일부 국가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물류 업체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잘 되면 사실은 뻗어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뻗어 나갈 때 또 새로운 업체 찾고 그 업체한테 우리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 북미,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 인도까지 FBA 이제 확장하실 때 저희가 계속 물류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물류로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 여기 플랫폼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새 디지털 시대잖아요. 누가 전화해서 얘기 물론 하시지만 이메일 많이 쓰셨잖아요. 그 당시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희 시스템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고 뭔가 팔린다 싶으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때마다 그 해당 국가의 뭔가 물류 서비스를 뚫어내고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통관 정책도 다 다르고 제약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기본이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서비스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엄청 큰 혜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괜찮은 서비스 같아, 좋은 서비스 같아,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이제 첼로스케어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마 여기 써있을 것 같고. 네, 넣어드릴게요. 네. 여기 아래 댓글 더보기란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저희가 전혀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입하시고 바로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받아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 FBA 상품 이제 견적부터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찍을 때는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가 왔을 때 이런 컨텐츠 찍읍시다 라고 제이가 왔을 때 좀 알아봤겠죠. 그래서 삼성 SDS 검색을 해보니까 IT 회사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검색 결과에. 근데 이 IT 회사에서 이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IT 회사에서 물류를 하면은 뭔가 더 좋은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뭐 어떤 게 다를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다 삼성 SDS는 IT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SDS는 IT 서비스 사업하고 물류 사업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물류 물건을 실어드리고 보관해드리는 물류 서비스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그래서 물류를 하신다는 거죠? 네, 물류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T랑 같이 있는 장점은 별로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물류랑 IT 같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첼로스케어라는 IT 플랫폼도 만들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아마존하고는 저희가 이제 API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들 데이터가 이제 내가 손으로 입력하는 거나 뭐 엑셀에다 작업해서 옮기는 이런 부분들 없이 그 API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끌어와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수작업 하다 보면은 오타나 띄어쓰기 잘못해서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이럴 수 있어요. 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수작업 줄이고 본인이 더 판매하고 싶으신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거 이제 광고 콘텐츠잖아요. 네. 제 채널에서 광고 콘텐츠 할 때 제가 이제 업체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약간의 혜택이라도 좀 주실 수 있냐, 제가 항상 그 요청을 드리는데 혹시 뭐 좀 가능하신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10월부터 물류비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그 진행하다 보면 아래 이렇게 부킹 요청 사항을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존 다마고치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네, 담당자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설득이 끝났겠죠.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좀 추가로 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는 제가 고정 댓글하고 설명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꼭 잘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존 다마고치를 뭔가 좀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못 끝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무거운 게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서비스를 알게 됐으니까 저도 준비를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많이 도움 주시면 당연하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오늘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